차에 목차에 보시면 여기 저희 DK 열대어 사용 노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1월은 오란다네요. 오란다 금붕어. 네. 애니멀로 TV. 네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한 달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보는 잡지를 하나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아쿠아라이프라는 잡지입니다. 와. 이 잡지는요, 저희가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그리고 보는 잡지인데 상당히 많이 물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소개하냐면 저희가 이제 1월부터는 이제 한 달에 5권 정도가 이렇게 저희가 생기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. 그래서 한 권은 저희가 보고 이 네 권은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생각입니다. 봉지도 안 뜯은 거예요? 예, 봉지도 아직 안 뜯은 거예요. 저 언박싱 좀 좋아하는 거 아시죠? 봉지? 저 이런 거 보면 바로 뜯거든요. 네. 근데 이건 안 뜯고 굳이 이렇게 똑같은 거 다섯 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 네 권은 저희 카페, 애니멀로 카페에 이벤트 게시판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4명을 추첨해서 저희가 요것을 매월, 그쵸? 매월 나눠드릴 생각입니다. 뭐 물생활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들도 많고 그리고 물생활 용품도 여기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 저희 DK가 나름 그래도 20년 동안 물생활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요 아쿠아라이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글을 보내면 한국에서 번역해서 이렇게 잡지로 나오는데 DK가 여기에 글을 한 2년 정도 계속 매월 기고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광고 이렇게 지나서 요 목차에 보시면 여기 저희 DK 열대어 사용 노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1월은 오란다네요? 오란다 금붕어. 예, 여기 이렇게 보고요. 이 오란다 금붕어에 관련해서 실물이랑 다 맞아요? 본인? 살찌기 전입니다. 오케이. 자 이렇게 이번 달은 오란다. 네, 오란다. 네, 애니멀로 카페에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착불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은 어쨌든 뭐 사실 저희가 뭐 카페에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. 그리고 글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아쿠아라이프 잡지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카페에 그 관련 글을 써놓을게요. 그 네. 아래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벤트 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상당히 유용한 잡지이긴 한데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. 저는 초보자잖아요. 그래서 뭐 청소하는 팁도 알려주고 이 어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. 네, 지식적으로도 그쵸? 진짜, 네, 진짜 많이 도움 받고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댓글 아니에요. 저희 카페 댓글에 오셔서 이 아쿠아라이프 이벤트 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을 안 남겨주시면 그냥 저희가 다 보는 거예요. 주위 지인들한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 TV.